공공운수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너무나 불편한 일상을 겪고 계신 조합원 동지들께 힘내시라는 응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확대하라는 국민적 명령과도 같은 과제가 분명한데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말만 내세울 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더욱 가속화시킨 디지털 플랫폼 산업은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아닌 유령 노동자를 대폭 확산시키며 불안정 노동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시민들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는데 금융권은 이들의 희생 위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권리 유령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디지털 플랫폼 자본의 독점 이익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2살 청년이 존속 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이 없어 아픈 아버지를 퇴원시키고 퇴원 후에도 아버지를 간호하며 살려고 발부둥치던 청년 간호인이 무너져 내릴 때 국가는 청년의 곁에 없었습니다. 국가와 사회적 돌봄의 허약함이 22살 청년에게 존속 살인죄를 안긴 것입니다. 코로나가 더욱 확대시킨 불평등, 취약한 공공의료와 공공성, 무권리 유령노동, 그래서 더욱 심해진 차별과 배제, 바로 정의당이 반드시 극복하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를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이라는 기치로 불평등 타파하고 삶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공공운수 동지들의 투쟁은 시민들과 함께 살기 위한 너무나 정의롭고 정당한 투쟁입니다. 공공운수 동지들의 투쟁은 바로 정의당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동지들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끝까지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냅시다. 투쟁,